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바로 동네 꼬마님께서 시들무에 와주셨습니다. 어김없이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생방송 오신 다음에 동네 꼬마님은 언제 참여하시는 거예요? 동네 꼬마님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동네 꼬마님은 매주 목요일마다 오십니다. 매주 목요일만 오시기 때문에 꼭 생방송 보시러 오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요.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매주 목요일에 남자 아니겠습니까? 아유, 영광입니다요. 네, 목남이. 목남. 어때요, 목남? 동네 목남 이런 거. 우리 돌비님이 지어주신 별명이라면 죽을 때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요. 날 놀라. 이상을 미시네. 아니, 저는 아시잖아요. 레츠가길이 항상 외치는데 그렇죠. 가끔씩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이렇게 뭔가 모르면 이렇게 좀 해야지라는 그런 장난기로 인해서 시작해서 아무 말이나 하거든요. 저는 그날따라 왜 랄룰라가 나왔는지 저는 기억을 잘 못해요. 사실상 우리 일반인의 정신 세계로는 알 수 없는 거죠. 오,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저도 뭔가에 씌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잘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네, 자 오늘 그러면 동네꼬마님의 이야기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엔 제가 아는 동생이 이제 겪었던 일인데요. 이 동생이 친한 동생이 아니에요. 네. 알고 지낸 지는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왜 그런 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알고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됐는데 안 친해요. 뭐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진짜 어쩌다가 뭐 큰 경조사가 있어서 우연히 만나면은 서로 이제 인사하고 이 정도인 동생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건 한 반년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상갓집 갈 일이 있었단 말이죠.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진짜 오랜만에 얘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저도 해외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은 뭐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갑니다만 한때는 이제 많이 다니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도 해외여행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아주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얘기를 나누다가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자면 이 친구가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 때 학교를 굉장히 빨리 마쳤어요. 계절학기까지 들어가지고 굉장히 빨리 학교를 마쳤는데 그 목적이 되게 뚜렷했어요. 자기가 취업하기 전에 2년은 미친 듯이 여행을 다니고 싶었대요. 네. 그리고 이 동생이 저도 알고 있는데 어려서 외국에서 좀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둥아리가 굉장히 버터 바른 것처럼 잘 돌아가는 동생이거든요. 영어를 착하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으로 시작을 했대요. 일본으로 그다음에 뭐 홍콩 이렇게 쭉 하다가 뭐 미국도 갔다 왔었고 유럽을 놀러 갔었는데 유럽도 도시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도시들을 막 한 달에 걸쳐서 여러 개 나라도 막 돌고 여행을 하다가 어떤 한 도시에 빡 꽂혀버린 거예요, 얘가. 와, 여기는 완전 나의 소울시티다. 너무 좋다. 나는 전생에 이 나라 사람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든 도시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그 도시를 많이 갔대요.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동유럽이에요, 거기는. 정말 자주 가면서 애용하게 된 여행사가 있었어요. 현지 한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인데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진 않았어요, 도시가. 그래서 워킹투어가 가능한 도시였어요. 워킹투어를 혼자서 돌아다니는 건 여러 번 갔으니까 가능하지만 조금 먼 도시를 나갈 때는 그 여행사의 도움을 좀 받았대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먼 도시를 차를 이렇게 거기서 일행 맞춰가지고 차를 타고 같이 이동을 해서 간략한 가이드 투어를 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프라이빗 투어 식으로 가이드에 차 좀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여기를 좀 갔다 와보고 싶습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서라도 그렇게도 좀 이용을 했는데 너무 자주 가고 자주 얼굴을 비추다 보니까 그 여행사 사장님이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묻더래요. 그냥 난 이 도시가 좋아서 자주 온다 그랬더니 야, 너 이렇게 허구한 날 주구장창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놀 것 같으면 차라리 일을 해라 그러더래요. 일이요? 아, 뭐 가이드요?
얘기를 한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네가 일할 때 필요한 서류 작업이라든가 이런 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차라리 일을 해라. 야, 너는 뭐 갈칠 것도 없겠다. 하도 들쑤시고 다녀서 막 글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이 생각은 못했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사장님, 그러면은 나 한 1년만 일해도 될까요?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제 세운 계획에서 1년 정도 후면은 그래도 취업 준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장님이 오케이, 그러면은 뭐 이 자리에서 너랑 나랑 얘기 이렇게 바로 끝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이번 들어왔으니까 편히 쉬고 한국 돌아가가지고 생각 있으면은 나한테 카톡을 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고 한국 돌아가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해보고 싶더래요. 외국 생활이죠 이건 진짜로. 그래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한번 레츠가 기릿을 해봅시다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너 진심이냐? 예. 그래가지고 뭐 어려울 게 뭐가 있겠냐? 그랬던가는 그럼 옷이랑 다 싸들고 서류 뭐뭐뭐뭐 준비해가지고 들어와라 글도래요. 말씀 주신 서류를 좀 준비하는 시간은 조금 걸렸는데 서류들 싹 준비해가지고 다시 도시로 들어간 거예요. 그 외국으로 들어가서 사장님이 너 막상 밖에서 볼 때하고 실제 여기서 일할 때하고는 많이 다를 거다. 그래도 한번 잘 해봐라. 한 식구 된 거 진짜 축하한다.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는 뭐 어디서 생활해야 될지 숙소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 일주일은 공부를 그렇게 시킨대요. 진짜 막 A4용지로 된 두꺼운 거 던져주면서 오. 이거 다 외우라고 시킨대요. 이게 뭔가고 봤더니 해외 나가서 투어 해보시면 가이드들이 뭐 옆에 보이는 돌비 성당은 우리 돌비 신께서 먼저 막 이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도 본대요. 사장님이 일주일 동안 달달달달달달 외웠대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 본인이 하도 많이 이 도시를 돌아서 아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은 막 큰 지도를 펼쳐놓고 실제 워킹 투어 이렇게 라인을 따라서 자 어디 어디 설명하면서 가야 될지 해봐. 그럼 막 사무실 앉아가지고 여기 이동해서 뭐 설명하고 뭐 설명하고 막 이렇게 테스트까지 다 마친 후에 서브로 한번 한 일주일 정도 따라다닌대요. 네. 워킹 투어를 나가면 선배 가이드가 있고 선배 가이드 옆에 서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은 따라다니다가 본인이 이제 메인으로서 설명을 하면서 따라다니고 선배가 옆에 따라붙고 그렇게 해서 검증을 좀 마친대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한인이 운영하는 현지 여행사의 특성상 인터넷으로 영업이 되잖아요. 네. 클레임이 걸려가지고 공격이 들어오면 타격이 심하기 때문에 나름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한대요. 그 여행사 내에서도. 나름 거기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본인 포함해가지고 가이드가 총 5명이 있었대요. 워킹투어 담당이 있었고 타지역으로 나가는 담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항 픽업 사실 샌딩 해주고 이것만 해주는 또 선배도 있었고 근데 약간 로테이션이 있었대요. 각 포지션이. 그렇게 5명이 누구는 오프고 막 이렇게 일정이 짜여 있는데 서로 생각보다 이렇게 친해지기가 쉽지가 않더래요. 개성들도 강했고 서로 얼굴 볼 시간도 크게 없기 때문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되게 외롭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래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룸메이트가 본인보다 형이었는데 진짜 말수가 없었대요. 저녁에 숙소에 들어오면 다른 숙소 얘기를 들어봤더니 뭐 둘이서 저녁에 술도 마시러 나가고 막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근다는데 이 형님은 사람이 그냥 딱 들어오면은 씻고 들어 누워갖고 그냥 잔대요. 안 자더라도 그냥 뭐 책을 읽거나 그냥 핸드폰 좀 쳐다보고 있거나 진짜 사람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너무 외롭더래요. 그렇게 쭉 생활을 보내는데 하루는 이 형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날 오프였어요. 쉬는 날이었어요. 이게 정말 힘들대요. 가이드가 생각보다. 그래서 꿀 같은 휴식을 딱 취하고 있는데 막 급하게 전화가 오더니 야 정말 미안한데 말이야. 너 오늘 조금만 대타 좀 띄워주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형 저 오늘 쉬는 날인 거 아시잖아. 나 진짜 얼마만에 쉬는지 모르겠어. 형숙이어가지고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형. 그러니까는 내가 책임지고 이거 내가 두 탕 띄워줄게. 야 정말 미안한데 내가 오늘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워킹 투어 좀 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글도래요. 하... 일단 알았다고. 뭐 급한 일 있다니까 어쩌겠냐고 알았다고. 그래갖고 막 황급하게 옷 주워 입고 자다 말고 나간 거예요. 보통 숙소는 도심 외곽 지역에 있대요. 좀 월세가 싸야 되니까. 택시 타고 놀러 갔대요.
가가지고 어디 뭐 광장 어디에서 이렇게 모이기로 하잖아요. 몇 시까지. 겨우 시간 맞춰갖고 이제 사람들 통솔을 하고 그 형님을 그 옆에서 만나가지고 오늘 인원 할 거 종이도 받고 인원들 쫙 데리고 워킹투어 시작을 했대요. 맨날 하는 거 뭐 이거는 멋이고 저거는 멋이고 쫙 하면서 뭐 점심만 먹을 시간 되면은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저는 돈 아껴야 되니까 혼자 한쪽 가갖고 빵 조각이나 주워 먹고 올게요. 그러면 아이고 너도 일로 앉아서 밥 얻어 먹고 그러면서 이제 투어를 오후 시간 딱 넘어갔는데 그 형님이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에 형 그러니까 잘하고 있냐고 아 뭐 하루 이틀 하냐고 장사 그러니까는 저기 일행 중에 혹시 철수라고 있지? 그러더래요. 철수씨 철수씨 아 예예 있어요 얘기를 하니까는 그 사람들 잘 꼬드겨가지고 나이트 투어까지 잘 한번 가봐 그러더래요. 네. 아 형 진짜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뭔 나이트예요? 나 진짜 쓰러질 것 같아.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는 형이 용돈 좀 챙겨줄게. 막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그러더래요. 아 일단 알았다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하고 말만 이렇게 하고 나이트 투어 얘기는 안 꺼내려고 했는데 철수 일행이 두 명이 왔대요. 그 일행이 철수 포함 둘이었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혹시 저녁에 나가서 놀만한 곳이 뭐 어디 있냐 묻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저녁에 술집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어디 근처가 조금 많이 있고요. 그쪽 설명을 해주면서 우연찮게 뭐 얘기를 하다가 나이트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뭐 그쪽 얘기도 좀 나오고 하니까는 아 그냥고 그러면은 저녁에도 그러면은 네가 가이드를 하냐 그러더래요. 뭐 일단은 예, 사무실에 그럼 체크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그러니까는 비용이 얼마냐 그래서 아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릴게요 하고 그 형한테 전화를 했대요. 형 오늘 나는 나이트 이거 안 잡혀 있어갖고 아마 우리 사무실에서 따로 진행할 건데 그럼 우리가 따로 돈 먹고 이거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진짜로 너 보너스는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그냥 네가 한번 해보라고 저녁에 불도려. 형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어? 어차피 나이트 투어 해봤자 돈 뭐 2만 원 3만 원 받는데 아 나 그냥 안 할란다고. 예. 그러니까는 형이 다 생각이 있으니까 형 좀 믿고 한번 해봐 불도려. 아 일단 형 알았어요 하고 끊고 이제 저녁 식사하고 7시 반쯤에 어디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고객들을 만났어요. 뭐 옆에 같이 따라온 사람을 민규라고 하면 철수하고 민규 씨 둘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합쳐봤자 5, 6만 원이에요 지금. 5, 6만 원 벌자고 이러긴 싫은데 아씨 하면서 뭐 늘 하듯이 다만 본 여행사 다른 직원하고 동선이 안 겹치게 나름 돈 거예요. 쓱 하면서 대충대충 설명해주면서 도는데 목적이 좀 있죠. 철수랑 민규가 뭐냐면은 이 동생이 얘기를 해주는데 가이드 생활을 하면서 본인은 참 충격을 좀 받은 일이 많대요. 뭐냐면 남성끼리 오신 여행객들 중에 저녁에 조금 어여쁘신 백인 여성들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조금 즐겁게 노는 곳이 어디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막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럴 거라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정말 많이 여성분들이 그렇게 물어본대요. 여성분끼리 이렇게 오신 케이스도 정말 많이 물어봐가지고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은 아 여자들이 와서 물어봤다고요? 네 여성 여행객들이 정말 또 많이 물어본대요. 젊은 백인 남성들하고 놀고 싶다고 아니면 오빠들하고 놀고 싶다고 그렇게 많이 물어봐가지고 본인도 나름 그쪽 루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대요. 얘기도 들은 게 있었고 근데 뭐 민규랑 철수 그쪽 분들도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조금 놀고 싶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 이거를 소개를 해줘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거기를 소개해주게 되면은 같이 또 더 늦은 시간까지 같이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나 진짜 피곤한데 그래가지고 룸메 형한테 전화를 했대요. 형 저녁에 술 먹고 놀고 싶다고 하는데 형 나 거기까진 나는 이거 에바라고 나 못하겠다고 형이 와가지고 하든가 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요 얘기를 하니까는 어 야 내가 그러면은 방 하나 내가 섭외해줄 테니까 그냥 거기로 가시라고 그래 글도래요. 예. 아 뭐라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한테 문자 하나 보내줄게. 거기 주소로 네가 거기까지만 조금 인솔 좀 해줄래? 글도래요. 뭐 술집이에요 형? 그러니까는 아 술집은 아니고 그냥 외곽에 있는 B&B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금액은 알아서 그쪽에서 따로 지불하라고 하고 너는 거기까지만 인솔 좀 해줘. 부탁 좀 할게. 내가 한턱 크게 쏘고 용돈도 좀 챙겨줄게. 글도래요. 알았어요. 나 그럼 거기까지만 인솔해주고 들어가네요.
그랬더니 오케이 땡큐 하고 이제 문자 와가지고 거기까지 같이 택시로 이동해가지고 그분들 들어가는 것까지 봤는데 어디 업소가 아니었대요 거기가. 우리가 유럽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처럼 뭐 상가도 아닌데 이게 뭐지 싶은 것들이 다 사람 사는 집들이 이렇게 있어. 앞에 막 초인종에 벨 누르는 게 막 8개 10개씩 있고 다 사람 사는 데인데 딱 목적지 도착해가지고 룸메 형한테 전화를 하니까 룸메 형이 거기 잠깐만 1-2분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전화를 끊으니까 진짜 잠깐 있으니까 안에서 문을 열고 사람이 나와서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렇구나. 뭐 아무튼 본인은 할 거 다 했으니까 다시 택시를 타고 본인 숙소로 쭉 가가지고 숙소 들어가니까 룸메 형이 있더래요 방에. 그래서 아 형 일찍 들어왔으면 형이야지 왜 그러냐고 진짜 피곤하다고 말했냐고 안 했냐고 나 진짜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아 막 고생했다고 어깨를 막 두들겨 주더래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형 근데 거기가 뭐하고 노는 데인데 나 그런 건 처음 보네 형 얘기를 하니까는 네가 인마 이쪽 짬밥 좀 먹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다 막 그러더래요. 아 형 뭔데 그랬더니 호텔은 아니고 B&B 같은 그런 곳인데 되게 잘 해놨고 여성분들이 와서 같이 노는 곳이래요 거기가. 아 그냐고 알았다고. 근데 왜냐면은 똘비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고 하고 그렇게 시간이 며칠 지났어요. 근데 사장님이 호출을 하더래요 본인을. 그것도 일 다 끝나고 저녁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따로 야 똘비 너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저요? 예 사장님. 갔더니 한쪽 담배 피우는 데리고 가더래요 본인을. 그러면서 너 며칠 전에 혹시 나 몰래 뭐 한 행동 있냐고 없냐고. 예. 묻더래요. 저 뭐 없는데 막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그랬냐. 룸메 형이 진짜 100번 1000번 본인을 단속을 했거든요. 사장님한테 걸리면 니랑 나랑 뭐가지 댕강인 거 알지?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몇 번을 단속을 본인한테 그렇게 했대요. 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는 너 며칠 전에 워킹투어 했을 때 철수 씨랑 그 일행 기억하냐고. 그래서 예 글쎄요 뭐 한두 분이 아니니까 왜 뭐 때문에 그러세요 사장님?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되게 온화하신 분이었대요 사장님이. 진짜로 가이드들을 친동생처럼 챙겨주고 막 그러신 분이었는데 딱 담배 피시다가 야 내 눈 똑바로 쳐다봐 막 장난치는 것 같아?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냐고 없냐고 똑바로 얘기해 이 새끼야. 하고 막 말을 되게 세게 하시더래요. 되게 깜짝 놀랐대요. 아 사장님 뭐 때문에 그러신지 이유를 말씀을 좀 해주셔요 얘기를 하니까는 야 이 새끼야 토달지 말고 너 뭐 있잖아 지금 뭐 왜 말을 못해 너 먼지 됐어 글드려 본인한테. 그래가지고 아니 저 그날 철수 씨랑 그 일행분이 저녁에 술 한잔 더 하시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녁에 모시고 제가 동네 구경 좀 시켜드리고 뭐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나름대로 그래 저녁에 네 용돈벌이 가이드 투어 그래 나이트 가이드 그게 다야? 글도려 예 뭐 그렇게 하고 뭐 제가 숙소 같은 곳 한 곳 안내를 좀 해드리긴 했는데 사장님 말 좀 해주세요 그랬으니까는 말 똑바로 하고 있어 하고 막 소리도 지르더래요. 결국은 다 내뱉었대요. 룸메 형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거기로 안내를 다 해줬다. 거기 정확하게 주소가 뭐냐고. 그래가지고 핸드폰 열어가지고 주소 여긴데요 사장님 하니까는 사장님이 그거를 자기 핸드폰으로 복사해서 넘기더래요 문자로. 그러더니 그러니까 너는 그게 다지 나중에 딴 소리 하지 마 그러더래요. 맞다고 그러니까는 나 알았다고 들어가 쉬라고 말 내가 조금 무섭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또 해주시더래요. 사장님 근데 너무 찜찜하잖아요 무슨 일인지 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는 일 좀 정리되면 말해줄게 들어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머리가 너무 혼란스럽더래요. 뭐지? 아씨 잘려서 한국으로 가서 상관은 없는데 아 되게 찝찝하네 하면서 숙소로 돌아왔대요. 네. 당연히 룸메 형은 또 천장 쳐다보면서 잘 준비하고 있고 형 잠깐 얘기 좀 하게요. 그러니까는 형이 아 왜 무슨 일인데 피곤한데 글도령 형 오늘 딱 끝나고 올라고 하는데 사장님이 붙잡고 요래저래 이런 일이 있어갖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었다고 솔직히 형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는 그 형이 막 인상을 찌푸리더래요. 아씨 너는 사장의 농간에 또 놀아봤구만. 아 진짜 야 넌 남자끼리 한 약속이 우습냐? 그냥 모른다고 끝까지 시침 잡아떼든가 내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지. 아씨 그러면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뭐 별일은 아니야 그런 게
야, 니랑 나랑 뒤에서 커미션 먹고 그쪽 술, 뭐 여자 그쪽으로 커미션 먹으면 나중에 탈라니까 사장님이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나름 쏠쏠하거든. 얘기를 하더래요. 예.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형이 차고 있는 시계부터 반지까지도 다 명품이었거든요. 아, 형 그러면 그쪽으로 형은 나름 부업을 좀 뛰고 있었네. 얘기를 하니까는 야, 뭐 내가 이거 사장님하고 뭐 이런 얘기한 게 한두 번이겠냐? 근데 어떻게 할 거요? 그럼 월급을 많이 주던가, 지가. 내가 알아서 좀 먹고 살겠다는데. 왜 죽인데? 하면서 막 되게 당당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거였어. 형, 아, 그런 돈 버는 거 있었으면 좀 동생도 알려주고 하지. 그러니까는. 좋은 거 논아먹는 거 아니야. 근데, 아, 어찌됐건 판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는 그럼 내가 그 판에 끼워줄게. 그러더래요. 아, 근데 형, 뭐, 난 됐어. 그쪽 크게 관심은 없고. 형, 뭐, 아무튼 나는 이번 일은 진짜 죄 없는 걸로 형이 사장님하고 얘기하면 말 좀 잘해줘. 막 얘기하니까는. 아, 이 새끼 행운자처럼 구네. 야, 너 씻고 빨리 나와. 그러더래요. 형, 왜? 그러니까는. 아, 씻고 빨리 나와봐. 그래갖고 씻고 나왔대요. 가자. 그러더래요. 형, 어디를? 그러니까는. 아이씨, 와봐. 그래가지고 그 형 따라서 나갔대요. 나가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철수 일행을 넣어줬던 그 건물 앞으로 갔대요. 룸메 형이 딱 어디다 전화를 하고 하니까는 앞에서 한 20분 정도 기다렸대요. 담배 피면서. 바깥에서 차가 와서 사람이 내려가지고 공동 게이트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를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은 뭐 우리가 있는 숙소랑 별반 다를 게 없네. 근데 이런 곳에 그런 곳이 있나? 하고 이제 쭉 엘베 타고 올라가니까 엘베도 되게 후진 거였대요. 거기는 진짜. 방이 정말 삐까뻔쩍한 방이 나오더래요. 형 여기서 노는 거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 제대로 한번 쏜다고 했냐 안 했냐. 어? 오늘 뭐가 진짜로 재밌고 좋은 건지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는 형이 시키는 대로만 해. 너 어차피 주둥박 잘 돌아가잖아. 오늘 즐겨.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고. 팍 글더래요 형이. 아 일단 알았다고. 둘이 앉아가지고 간단하게 맥주를 까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맥주 먹으면서 곧 있으면은 엄마 너 빅토리아 거시기 뭐 패션쇼에 나오는 엄마 그런 누나들 들어올 거니까 긴장 타지 말라고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형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네 막 그러고 있었대요. 아 얘기를 하다가 그 형이 전화를 이렇게 봤더니 잠깐만 통화 좀 하고 나가더래요. 혼자 이제 우두커니 앉아갖고 맥주 홀짝홀짝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한 2, 3분 후에 그 형이 들어오더니 야 좀 있어 내가 가가지고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한 3, 40분 걸릴 거야 기다려라 하고 나가더래요. 네. 형 알았어요 하고 내가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그냥 있었대요. 있으면서 여기도 보고 뭐 방 저기도 보고 한데 뭐 약간 고급져 보이긴 했는데 별발 다른 건 없고 쭉 보다가 현관을 열고 나갔대요. 복도 쪽으로. 복도 쪽으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여기는 구조가 여기 층에는 대동 많아봤자 한 3세대 정도 있겠네. 근데 되게 조용하네. 이렇게 막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여기저기 그냥 막 보고 있었대요. 다시 방에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심심하니까 현지에서 알게 된 사람들 메신저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거기서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메신저를 주고받다가 자랑을 한 거예요. 본인이 나 오늘 뭐 빅토리아 거시기 같은 그 누나들하고 놀 것 같다. 너 뭐 그런 거 아냐 막 얘기를 하니까 아 좋겠다 너 돈 많은가 보다 막 얘기해가지고 영어로 막 샬라샬라 자랑하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어갖고 부르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그냐고 나는 여기 사람인데도 그런 거 몰랐다. 도대체 니들 가이드들은 어디서 그런 걸 찾아내는 거냐. 그건 모르겠고 니도 뭐 생각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얘기해가지고 좀 싸게 해줄게. 여기 위치가 어디 근방이다. 그러니까는 뭐 일단 알았다 하고 메신저가 서로 끊어지고 한 3, 4분 정도 흘렀을 때 전화가 오더래요.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찰스면 어 찰스 왜? 그러니까는 야 너 아까 거기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어 어디 어디 근처 어디야? 그러니까는 아 진짜? 너 누구랑 있어? 그러더래요. 나? 나 지금 혼자 있지. 룸메 형은 쭉방 누나들 데리러 나갔어. 그러니까는 아 진짜? 나 그 건물 앞인데 좀 빨리 좀 내려와 줄래? 그러더래요. 건물 앞이라고? 어 그래? 어 담배 한 대 필까? 내려갈게. 잠깐만 끊지 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 왜? 그러니까는 아 전화 끊지 말고
그냥 계단으로 내려와 그러더래요. 어 그래? 왜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는 아니 그냥 갑자기 우리 브라더 얼굴 보고 싶어가지고 어서 좀 내려와 그러더래요. 어 그랬더니 계단으로 내려와 그러더래요. 왜? 그러니까 아 그냥 계단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뭔가가 계단으로 내려갔대요. 내려가면서 무슨 일 있으면 말 좀 해줄래? 그러니까는 아니야 아니고 좀 빨리 걸어 그러더래요. 뚜벅뚜벅뚜벅뚜벅 막 내려갔대요. 공동 현관문까지 열고 바깥으로 나왔대요. 나오면서 진짜 아무것도 뭐 튀어나와서 본인을 잡는다든가 이런 게 없었는데 뭐 되게 조금 쩔렸대요 나오는데도. 근데 나왔는데 찰스가 없더래요. 찰스 나 나왔는데 어디야? 그러니까는 뛰어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뛰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까는 뛰어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막 뛰었대요. 핸드폰 안 끊고 그냥 한 손에 쥔 상태로 막 연락에 뛰었대요. 유럽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진짜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번화한 곳을 딱 벗어나면은 밤 딱 늦은 시간 되면은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다니거든요. 막 일단 뛰었대요. 일단 막 뛰다가 한쪽에 들어가가지고 핸드폰을 보니까 아직 안 끊었더래요 전화를. 찰스 나 일단 한참 뛰어서 조금 멀리 왔어. 뭐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는 지나가는 택시나 우버 있으면 빨리 하고 번화가 쪽으로 나오라고 어디 광장 그 밑으로 오라고 내가 거기 나가 있을 테니까 얘기 좀 해주면 안 되냐? 아니 와서 얘기하라고. 지금 시간 보낼 시간 없다고. 근처에 택시가 보이면 바로 타고 택시 안 보이면 일단 우버 불렀다가 우버 기다리는데 택시 오면 그냥 택시 타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우버를 부르고 진짜로 기다리는데 택시가 지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 시간에 택시가 보통 거의 안 다니는데 신기할 정도로 있어서 그걸 타고 번화가 한복판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니까 진짜 찰스가 나와 있더래요. 그리고 여기는 늦은 시간이어도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있고 아 찰스 뭐 때문에 그러냐고 왜 그래? 그러니까 찰스가 야 너 그 주소 너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갔냐고 그래가지고 아 무슨 말이냐고 아 참고로 요 찰스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은 웨이터예요. 펍에서 일하는 웨이터인데 조금 까진 친구예요. 거기 안 그래도 야 그런 좋은 데가 있는 줄 알고 내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너 뭐 하는 데인 줄 알고 가 있냐 그래서 아니 뭐 그런 좋은 곳 아니냐 그러니까 아 장난하냐 너 같은 아시아인들 어 거기 데려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여기가 그러니까는 아 네가 진짜 아직 뭘 모르는구나. 아시아인들이 인기가 좋답니다. 이게 데려가가지고 뭐 안에 들어있는 걸 빼는 목적이 아니래요. 그게 그런 목적이 아니래요. 우리가 펫샵에 가가지고 펫을 돈 주고 사는 거랑 똑같대요. 헐. 오, 그 말이 돼? 그러니까는 아,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아시아인들이 인기가 좋은 이유가 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하는 뭐 인종에 대해서 이제 차별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쁜 양반들. 네. 차별하는 놈들. 네, 차별하는 네, 그 양반들. 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아시아인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막 못되게 구는 이 행위 자체가 죄책감이 안 든대요. 아. 그래서 인기가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냥 돈을 주고 장난감을 사는 거예요. 왜? 우리 아예 애초부터 사람으로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좋대요. 죄책감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 시장이 있을 거고 그쪽에 그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공급하는 거기가 그쪽 동네가 그런 곳 중에 하나인데 네가 말한 곳 그 주소지를 내 아는 사람이 알더라. 그래서 일단 나오라고 한 거고 만약에 네가 우당탕탕 뛰어서 내려왔으면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시킨 거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선 내에서 널 최대한 도운 거다 얘기를 하더래요. 아 일단 선뜻 믿기진 않는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았고 어찌됐건 걱정해서 너무 고맙다. 그때 이제 막 상세하게 묻더래요. 거기를 어떻게 알게 됐고 누구랑 거길 갖고 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룸메 형이랑 갖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룸메라는 사람 너 그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있지 말라고 당장 지금 사장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지금 있는 사실 얘기하고 너 네 신변부터 챙기라고 예. 얘기를 하더래요. 생각해보니까 룸메 형하고 룸메잖아요. 같은 방을 쓰잖아요. 어 일단은 알겠다고 사장님한테 지금 전화한다고 그러니까는 찰스가 옆에 있어주겠다 오늘 저녁은 어디 들어갈 생각 말고 번화한 데 있다가
차라리 이쪽 근방에 있는 호텔을 잡거나 하자. 너 그렇게 해서 네 신변을 챙겨라. 그래서 일단 사장님하고 통화할게. 그런데 한쪽 가고 담배를 피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하는데 하나 되게 이 찰스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는 게 본인이 그 건물에서 뛰쳐나와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한참이 걸렸는데 룸메형한테 전화가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문자도 안 오고.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일단 사장님한테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어쩌려나 했는데 사장님이 그래도 전화를 바로 받으시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사장님 저기 정말 늦은 시간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저런 일이 있어갖고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사장님이 막 글더래요. 그래서 너 지금 택시 타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당장 오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찰스한테 사장님이 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니네 사장님은 믿어도 괜찮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갔대요. 사장님 집도 여러 번 갔었고 그래가지고 딱 집에 들어가니까 사장님이 일단은 어서 들어오고 일단은 뭐 밥은 먹었냐 그래서 예상해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는 네 말대로라면 룸메가 지금 그렇게 한 거지 안 그래도 네 그 주소지 받고 내가 조금 알아보고 있었고 아니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지 얼마 전에 온 철수 일행 있지 않습니까 예 철수 일행에 관해 가지고 연락을 받았대요 귀국을 안 했다고 근데 한국에 있는 가족분들 중에 여기 여행사 통해서 온 걸 아니까 이쪽 여행사로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혹시 뭐 이런저런 이런 게 없었냐. 근데 여기 사장님이 그럼에도 똘비를 붙잡아놓고 강하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전에 비슷한 일이 또 있었대요. 그때는 조사도 되게 세게 들어갔었고 그때 연루된 가이드가 같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똘비를 막 추궁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은 그때 사라졌던 가이드가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야, 네 얘기 들어보니까 사라진 가이드가 꼬리 자르기가 된 거였구나. 야, 이거 소름 돋는다. 있어봐. 하고 룸메한테 그 자리에서 막 전화를 하더래요, 사장님이. 근데 룸메 폰이 꺼져 있더래요. 너 일단은 위험하니까 우리 집에 있으라고. 내일 동 트면은 같이 움직이자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원래 자기가 지내던 숙소로 갔는데 룸메 방이 싹 비워져 있더래요. 싹 비워져 있대요. 룸메 방이. 색 봐라. 와 내가 이런 놈을 내가 데리고 있을 거라고 내가 상상도 못했네. 하면서 사장님이 먼저 현지 경찰한테 신고를 했대요. 이런저런 지금 일이 우리 회사에 있어서 내가 확인을 해보니까 방이 비워져 있다. 어디 주소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고 내가 알아본 바로도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조사를 좀 해줘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경찰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외국은요. 일처리도 굉장히 늦고요. 심지어 아시아인이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듣지도 않는데요. 그냥.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알았어. 돌아가 봐. 그런데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경찰서에서는 뭐 그냥 괜히 왔나 싶을 생각까지 들었대요. 그리고 심지어 영어를 못 알아듣는 척까지 해버린대요. 경찰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사장님이 너 위험하다. 제가요 사장님? 그러니까는 너 당장 귀국해라. 사장님 근데 제가 왜 위험합니까? 꼬리를 잘라야 되는데 꼬리가 살아있잖아. 내가 봤을 때 지금 너 위험해. 나는 이 나라에서 영주권이 있고 쉽게는 못 건들 거야. 나는 내 나름대로 여기에 굉장히 지인들이 많아. 네가 모르는 지인들도 되게 많고 해서 나는 못 건드릴 거야. 근데 너는 달라. 너까지는 데려가려고 걔가 작업할 수도 있어.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돌아가. 그래가지고 비행기 편을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아니 기차부터 끊어. 글도래요. 예. 왜요? 그러니까는 야 이 삐꾸새끼야. 네가 이 나라를 뜨면은 어디 공항으로 뜰지 뻔히 아는데 공항으로 갈래? 글도래요 사장님이. 예, 사장님 그 생각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저녁 야간 기차 타고 옆에 인접해 있는 다른 큰 유럽 국가가 있어요. 좀 힘들겠지만 그쪽으로 떠나라고. 네. 그래서 그쪽 공항에서 비행기 티켓팅 해가지고 한국으로 뜨라고. 그리고 여긴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일단은 알았습니다 하니까 사장님이 돈을 막 쥐어주더래요. 어찌됐건 타지 나와서 참 고생했다. 내가 직원을 잘못 골랐다. 내 잘못도 있으니까 생각보다 좀 큰 돈을 쥐어주셨대요. 예. 이거 가지고 귀국하고 또 연락하자. 그래가지고 바로 기차 타고 인접해 있는 다른 국가 넘어가서 이제 귀국을 한 거예요. 귀국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얼마 안 지났을 때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대요. 네. 사장님, 저 귀국 잘 했고 집에도 잘 들어왔습니다. 한국이니까 이제 뭐 괜찮겠죠. 사장님 뭐 걱정되고 또 전화 드렸습니다 하니까는 잘했다고. 내가 여기 사람들 한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지인들까지 아는 사람 총 동원해서 내가 좀 알아봤다. 그러니까는 그 가이드라는 애가 원래는 그런 애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네. 손을 좀 대기 시작했던 것 같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되니까. 근데 이놈이 참 똑똑하다. 가이드들을 상대로 그 짓거리 그렇게 많이 했대요. 왜냐면은 여행객을 건들면 탈이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작은 다른 가이드들을 상대로 했대요. 중국인 가이드, 한국 가이드 말고요. 현지에서 활동하는 다른 국가의 가이드들을 상대로 그 짓거리를 하다가 한인 가이드를 상대로 좀 그 짓거리를 하다가 결정적으로 알아낸 게 있는 거예요. 네. 철수 못 찾았어요. 결국은 거긴 증발된 사람 둘인데 그 철수라는 사람과 이 룸메의 관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룸메도 어찌됐건 수배는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수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룸메가 한국에 네. 있을 때 그렇게 학교 생활이 힘들었대요. 못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자기를 정말 정말 못 살게 굴은 친구가 철수였던 거예요. 근데 여행사에서는 이걸 받아보잖아요. 이름이랑 받아보는데 우리가 이름을 받아보지 거기에 어디 출신에 나이가 몇 살이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메신저로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등록을 해본대요. 예. 거기에서 얼굴 보고 딱 알았대요. 아, 임마 그 새끼네. 그래가지고 철수 일행은 돈을 벌려고 했던 게 아니고 복수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차피 내가 아는 그 루트를 통해서. 아, 해외니까 또. 해외니까. 오. 못 찾는데 찾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나서 똘비만 사라지면은 이거는 뭐 누가 와도 못 찾는 거예요. 네. 완벽하게 꼬리가 잘려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찰스가 그래도 발 빠르게 도와줘가지고 이제 살아 돌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아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이런 류로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사라질 수도 있고 예. 그런 얘기를 좀 듣게 된 게 있어가지고 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요. 아니 근데 진짜 동네 꼬마님의 이야기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요즘에는 뉴스로도 간간이 나와요. 진짜 이런 일들도. 제가 이 동생한테 예.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인터넷 매체가 발달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여행을 갈 때 일정 자체를 나한테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한대요. 네. 그러면은 이 프라이빗한 거를 맞추려면 결국은 대형 여행사가 아닌 현지에서 운영하는 소형 여행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대요, 그게. 오. 네. 그래서 이런 류의 사건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펼쳐서 보면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래요. 그렇죠. 뉴스에 안 나오는 네. 게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었어요. 그쪽 그렇죠. 관계자분한테. 그리고 이런 류의 일을 꾸밀 때는 네. 반드시 일을 당하는 당사자가 혼자서 제 발로 가게 만든대요. 더. 누구 손에 이끌려서 가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발로 가게 만든대요. 그게 저게 뭐 키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는 여행을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아니요, 제가 저축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 돌비님 모시고 좀 나가보려고. 아, 그 동유럽 쪽으로? 아니, 뭐 동유럽도 상관없고 어디든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가보시게요. 아, 그쵸. 모시고 한번 갔다 와야죠, 제가. 뭐 동네 꼬마님이랑 가면 안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일 안전할 거라고 때문에.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요, 이런 무서운 것들을. 아이고 설마요. 네, 아유 저를 설마하게 팔아넘기시고 탈출하려고 하시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아니라니까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가둔 건데 저한테 복수를 하고 아니요 하시면... 저는 이제 그럴 생각이 없고 돌비님 항상 네네. 들으시기만 하니까 한번 겪어보시라고. 아, 네. 80만 구독자님들에게 복수를 하시길 체험 삶의 현장 한번 해드리려고. 아, 그러려고요. 알겠습니다. 예. 생각을 곰곰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시다시피 저희 또 시청자분들의 꼬붕이기 때문에 동네꼬마님이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항상 목요일에 갇혀 계신다. 계속 돌비 감옥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 해외 나가시면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피해든 저런 피해든 없어야 되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